1960년 4월 18일 정오 신입생 환영회란 이름으로 335 모이기 시작한 교정 고대라고 쓰여진 수건을 두르고 본관 앞에서의 시국 선언문 낭독에 이어 교문을 박차고 나가는 표하는 호상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며 눈물로 절규하셨던 제자 사랑의 현승정 학생 처장님 겹겹 진을 치고 노도와 같은 흐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던 경찰과 몸싸움하기에 얼마나 긴박했던가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는 플래카드를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두 개의 빗자루에 꽂아세워 저지선에서는 둘둘 말아서 위기를 넘기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뛰고 달리던 종로대로 의사당에서의 농성과 이철승 선배님과 유진호 총장님의 고대혼이 담긴 하나된 연설 귀격길 청계사가 천일백화점 앞에서의 정치 깡패들에 의한 피습 테러로 난장판이 된 4.18 의거 현장 사진이 다음날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승인 뉘우침에 소회를 담아 한편의 시로 남기신 조지훈 교수님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시는 존경과 사랑의 증표가 되어 4.18 의거와 4.19 혁명의 국민시가 되었고 이어서 4월 25일 고려대학 교수님들이 앞장선 시국선언과 가두시위는 마침내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된 데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환갑의 세월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길이길이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고마움을 다시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